시사돌직구 탑3의 두 번째 주제는요. 이게 국방 의무화의 대칭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하는 거라 완전 대칭점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은 병역 특례를 폐지하겠다라고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어요. 왜냐하면은 인구 절벽이죠. 그러니까 젊은 층이 너무 적어지니까 군대를 올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병역 특례로 이것저것 다 빼가면은 실제로 군인이 될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같아요. 그래서 2023년인가요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쪽 관련된 기사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단 뭐 시작은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작을 했고요. 뭐냐 2023년부터 병역 특례 제도 자체를 다 폐지해버리겠다. 2023년도부터. 예, 예. 그래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2023년까지는 이제 더 이상은 병역 특례로 군을 대체하는 방법은 쓰지 않겠다. 뭐 이후에 뭐 일반적으로 국방부가 내세우는 건 현재 그러니까 군대를 갈 대상자의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국방의 의무를,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병사가 필요한데, 네. 일단 애를 낳지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었다. 그렇게 줄은 사람에서 이런 특례나 이런 데까지도 네. 사람들을 빼게 되면은 실제 국방력이 무너질 거다. 뭐 이런 전망치 안에서 2023년부터는 아예 특례로 가는 건 다 빼고 다 현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사실 군대를 보내겠다. 뭐 이런 얘기인 거죠.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, 뭐 기자님이나 저나 이제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한 입장으로서는 그래 다 군대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예, 여성도 가야죠. 본인의 자식이 간다고 네, 자식이나 뭐 내 동생 네. 뭐 오빠 뭐 있잖아요. 가야 되는데 다 현역으로 가서 박박 끼고 있는데 야 사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월급도 받으면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게 말이 돼?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.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90%가 중소기업이잖아요. 예, 그래서 아마 그런 반대 논리가 네. 지금 굉장히 또 많이 다른. 관계 부처들 있잖아요. 어차피 머릿수로 예. 싸우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, 지금. 네. 네. 그래서 그런 그래서. 어떤 반대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. 기자님, 이게 우리 국방부의 같은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를 반대하는 또 다른 부서가 있나 봐요. 행정관서가. 엄밀히 따지면 국방부 빼고 나머지 부서는 다 반대하고 있다고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문제가 나오고 터져나오고 나니까 네. 여러 부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. 일단 국방부 개인 먼저 살펴보면 2023년까지 그러니까 산업기능요원, 그다음에 전문연구원 등 이공계 출신에게 부여된 병역특례제를 완전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얘기하면 개의관에는 산업기능요원이랑 이제 전문요원, 뭐 전문연구요원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나가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6,000명에서 2019년에 절반인, 한 2,000명 줄인 4,000명, 그 다음 2020년에는 3,000명, 그렇게 줄이다가 2023년에 완전히 폐지하고 석박사학위가 있는 인력 대상으로 하는 전문연구요원 같은 경우에 2020년에서 2,000명, 2021년에 1,500명, 2020년에 500명 거쳐서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하고 그래서 또 연간 1,000명 정도 선발되는 박사과정은 2019년부터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얘기가 나오니까는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원래 이 병역특례가는 뭐 과학계 산업계 인재 양성 위해 가지고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연구기관이나 민간 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같은 부서 내에서도 뭐 복지 뭐 이쪽과 관련된 부서들 그러니까 산업과 관련된 부서들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의경이나 공중보건이 이런 것도 없애겠다라고 그런 얘기들도 슬슬 예, 나오고 그 뭐냐 국방부에서 군인으로 가는 거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속 다 줄여버리겠다. 지금 뭐 그런 게 원칙인가 봐요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뭐 공중보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건복지부인가요? 예, 거기서 해야 될 텐데 거기서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.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. 그러니까 국방부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현재 이제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20세 남자 수가 35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. 2023년 정도에는 25만 명으로 10만 명 정도가 급감될 거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으로 가면은 2020년까지는 63만 명 수준인 병력이 52만 명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매해 2에서 3만 명이 부족하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례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부분들도 전부 다 뭐냐 형역이나 이런 실제 병역을 의무하는 쪽으로 보내야 된다. 이런 게 지금 현재 국방부의 예측이자 계획인 거죠. 네. 지금 이게 뭐 비판 중에서는 그런 어떤 군 장성, 장교, 부사관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뭐 이런 거 다 폐지해서 계속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와요. 예, 이런 데는 다 이유가 밑에 사령이 없으면 위에 간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예. 자기 직을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 더 그런 것도 네.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이 주제를 다루면 채팅창이 저렇게 계속 흥분될 줄 알았어요. 뭐 재벌 군대 안 갈 수 있음부터 해서 국외기관 자식 아니 원래 입대 자체 의무화 자체도 지금 같은 시대에 좀 맞나요?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닌가요?
어떤가요? 뭐가요? 징집 의무가. 그 징집 의무가. 뭐든지 징병하는 게. 그 뭐 일단은 대표적으로 남녀 다 군대를 가는 나라가 있죠. 이스라엘이요. 네, 이스라엘. 예, 근데 이제 징병제는 별로 없어요. 그쵸? 예, 다 모병제죠. 그러니까 요즘엔 예. 다 모병으로 하는 거지. 모병제를 바뀌게 된 마당에 뭐 여자까지 입대 의무화 이거는 근데 너무 그분은 조금 다른 아닌가요? 다른 번외 문제. 우리는 네? 모병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. 왜냐면 지금 북한과 대치 중인 상태고 휴전인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뭐냐 알 수 없는 그런 뭐 군사 대치 기간이 벌써 거의 이제 6.25 끝난 지 얼마 된 거죠 지금? 53년이니까 뭐 거의 60, 예, 60 70년 동안 60,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예. 일단은 저희가 뭐 이거를 모병제를 해가지고 이만큼 숫자의 군 병력을 모은다라는 것 자체는 뭐 비용 네. 문제가 이게 뭐냐면 모병제로 하게 되면 제일 큰 건 예산이에요 예, 예산 비용 문제가 제일 지금과 같은 군대의 숫자 군인들의 숫자인데 거기 다 직업군이나 시켜갖고 급여를 뭐 10배 이상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. 근데 제가 저는 뭐 전쟁인데 잘 모르지만 그만한 현역 병들이 필요한가요? 그거는 사실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은 국방부 장관도 잘 모를 것 같아 제가 봤을 때. 네. 뭐 합동 뭐 참모총장인가요? 뭐 그 합참의장인가요? 그분들이야 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겠죠.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비유 정도로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현재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군사 그러니까 병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거. 북한이 네, 훨씬 더 많다. 북한은 수가 더 많다. 근데 보면은 육탄전하는 시대는 좀 아니잖아요. 예, 맞아요. 이것도 다른 얘기예요. 네.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예. 그러니까 일단은 잠깐 전쟁 얘기로 너무 흘러가면 안 되고 좀 있으면 폭탄 터지겠어. 이러다. 그럴 게 아니에요. 사실 엄청 공격받을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남자들만 왜 군대를 가느냐 얘기 막 아까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여자들 군대 가는 거를 보직을 좀 다르게 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. 그쵸, 그러니까 남자가 할 것과 여자가 할 걸 나눠서 뭐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면 되지 않냐. 왜 남자들만 채우니까 이게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지. 뭐 그렇지 않은 거 아니냐.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. 예.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병역특례제를 폐지하지 말고 이제 아까 송준환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군무대를 현대화하고 좀 효율적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좋겠냐. 이것도 현재 논의돼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기 같은 것들을 제재식 무기를 현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것들을 바꾸기에는 솔직히 어렵고 현재 우리 예산 중에서 국방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한데 이걸 다 현대화시키고 또 더 첨단화시킨다면 그만큼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.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. 그다음 일반적으로 이제 현재 이 사람들을 특례까지 시키지 않으면서까지 굳이 군 병력이 필요하냐 이 부분은 솔직히 국방부가 너무 밀어붙인다라고 볼 수는 있다고 네. 봐요. 네. 다양한 생각들이나 또 다른 방향이나 또 타 부처들과의 명확한 논의나 협의나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 없이 일단은 던지고 봤으니까 일단 우리 이렇게 줄일 계획이다라고 던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되면 반드시 국방부가 좀 책임을 져야 되고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이죠. 이게 사실 뭐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은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논의가 나오면은 대체복무제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쵸. 근데 이것도 약간 대체복무제도와 같은 개념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그거를 더 늘려야 된다라는 쪽으로 시대 흐름을 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현역병을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논의가 가는 건 약간 시대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그 조사 자체가 또 신빙성이 네. 거의 좀 네. 어떤지를 저희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국방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10만 명 정도가 병역 대상자가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역 가셨던 분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. 네, 아 군대 가산점 제도 뭔가 이런 거? 징역, 징용 막 이런 예. 쪽보다는 차라리 모병 쪽이라면 예. 정말로 원하고 자기 원하면서 모두 할 수도 있는 예. 돈도 벌 수도 있고 이런 쪽이면 차라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지 모르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진짜 우리가 당장 뭐 통일된다면 없어져도 되는 거지만 예. 통일될 거 아니라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. 저는 이 논의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볼 게 아니고요. 병역특례를 폐지하냐 마냐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원분들이 국방부 장관이랑 이거 논의한 사람들 근거자료 일단 다 받으세요. 받으셔가지고 뭘 바탕으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건지 뭐 인구절벽이 생겨가지고 애들이 뭐 출산율도 저조하고 뭐도 해서 이렇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. 이거는 현행 그렇죠. 그 뭐 제가 알기로는 쪽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쪽수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비리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더 집중해 갖고 들고 파고 그리고 굉장히 비리가 많은 집단이잖아요. 군대 쪽이 약간 뭐
그렇죠. 드러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저도 친구 중에 네. 대위들이 있어요. 근데 네.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막 있다 보니까 그냥 눈감아주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. 군대에서 비리 같은 것들이. 뭔가 한번 거기는 너무 이렇게 좀 폐쇄 집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래서 저 이제 옆대요님이 말씀한 것처럼 병역 통에 진짜 없어지면 이 이공계 우수한 인력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죠. 국적 포기자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어쨌든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고 부가가치 산업이잖아요. 첨단 산업들은 그거를 좀 명목을 이어나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군대에 가는 대신에 이렇게 기업체에서 좀 그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으라고 예. 이렇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가 잘 지켜지고 있냐 안 지켜지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라면은 그래서 폐지를 한다 만다 네.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누군가 그렇죠.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불투명하고. 이거 자체가 예. 병사들이 부족하니까 병사 채우기 위해서 이분들은 전부 다 병사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의로 간다라면 그런 논리로 가야 된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예. 확실한 거죠. 예, 일단은 뭐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요 논의해봤는데요. 두 번째 주제인 병역특례 폐지 논란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뭐 급작스럽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. 일방적으로 툭 던진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폐지해도 늦지 않아요. 그러니까 병역특례는 뭐 모르겠습니다. 이게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더 많았던 제도인 것 같아요.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. 그런데 그거를 그냥 군인이 모자랄 거다라는 예상치를 근거로 하여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물론 군에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폐지해야지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는 좀 지금 찬반 논란도 오차 범위 내에서 좀 대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끝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.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궁금하네요. 2023년도까지 다 진짜 폐지되는 걸로 끝날지 그래서 뭐 죄다 현역을 가는 분위기로 바뀔지 요새 뭐 신검 받으면은 공익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대요. 요즘은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뭐 군대 애들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 건지 현역을 늘리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최근 전에 저희가 그 뭐냐 청년실업 문제 얘기할 때 잠깐 비춰서 얘기했듯이 지금은 군대 가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보도를 네, 하고 그렇죠. 있는 상황에서 예,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또 앞으로 예상치니까 예, 그렇죠 예상치죠 그 국방부에서는 예상치니까요 하여튼 끝까지 좀 잘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.